5등은 차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기미독립선언서가 조선 땅에 울려 퍼졌다. 선언서 말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민족대표 33인. 그들은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었다. 일제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독립선언에 동참한 민족대표들. 그들 중에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박준승이 있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펼쳐지기 전 조선의 독립을 알리는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선언서에선 독립국으로서의 조선, 자주민으로서의 조선인을 밝히고 있죠. 3.1 만세운동을 촉발시킨 이 기미 독립선언서에는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을 받아 완성되는데요. 손병희, 철인, 한용운, 오세창 등 익숙한 이름들 가운데 조금은 낯선 이름, 생애와 활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엄중한 환경 속에서 지난 3월 18일 3.1 만세운동 102주년을 기념해 호남 지역의 3.1 운동 성격과 전북 동부 지역에서 투쟁 상황을 연구한 전국 학술 강연회가 열렸다. 우리가 일제한테 당한 수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100여 년 전 임시를 비롯한 남원, 순창, 장수 등 전북 동부 지역에서 이어졌던 뜨거운 독립 만세의 물결. 그 시작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동학이 바로 3.1 만세운동의 뿌리죠. 동학의 발상지가 전북이죠. 이 3.1 만세운동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임시정부가 이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 만세운동 102주년을 계기로 해서 전북인의 위대한 자긍심을 이어받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증언해서 전승시키기 위해서 이 전국 학술 강연회를 여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제 강점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조직적으로 항일 항쟁을 펼친 전라북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의병이 활발했잖아요. 그 의병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서 어떤 항쟁을 펼치기 위한 결사, 비밀 결사 같은 그런 조직, 독립우군부와 같은 그런 조직들을 일으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왔고, 또 다른 하나로는 뭐 이제 종교라든지, 종교는 이제 조직으로서의 큰 역할을 갖잖아요. 나중에 뭐 천도교나 기독교나 다 그것들이 이제 3.1운동 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특히 3.1 만세운동 당시 천도교의 사무행정을 보던 종리원이 설치된 임실군에선 더욱 거센 항일운동의 불길이 피어올랐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혈전을 펼쳤던 임실군의 3.1 만세운동. 그 시작엔 임실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준승이 있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두 달 전인 1919년 1월 5일 손병희가 이끄는 천도교는 일제 치하에 있는 암울한 조국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린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심으로 단결해서 이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구국할 것인가, 그런 것으로 해서 49일간의 특별 기도일을 하게 되고 앞으로
독립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이 49일간의 기도회에서 논의되었다고 봐야겠죠.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천도교 교구에서 열린 천도교 특별기도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이었다. 전라도 도사 책임자로서 손병희 선생에게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기도회가 마치게 되었다, 이런 보고를 하러 서울에 올라가서 상경한 뒤 손병희를 만난 박준승은 천도교 중앙총구에서 권동진을 만난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권동진은 천도교 핵심 인사로 민족문화운동본부를 결성해 민중 시위를 도모하던 인물이었다. 지금 총독부에 조선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길이네. 이제 독립선언서도 각처에 배포하고 조선독립운동도 펼칠 걸세. 자네도 함께하지 않겠나? 박전승은 주저없이 일본 정부에 제출할 청원서와 기미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서명 날인한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인사동에 자리한 태화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선의 독립 의지를 담은 선언문 기미독립선언서에 날인한 민족대표들이었다. 천도교도인 손병희를 중심으로 기독교, 불교, 천도교, 종교단체인들로 구성된 민족대표. 박준승도 천도교인을 대표해 자리했다.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 참가해라. 그러니까 저는 일찍부터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하고 쾌히 승낙하고 이제 33인에 서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태화관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일경에 이제 체포를 되신 거죠. 예? 1976년 최대섭이 그린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이다. 이 그림 속에서 비교적 쉽게 박준승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천도교인들이 이제 복식도 검은색으로 좀 바꾸고 옷고름도 좀 잘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태화관에 있는 민족대표 33인의 기록화는 거기에 이제 옷고름 있는 사람이 있고 옷고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옷고름 없는 사람이 지금 천도교인이죠. 천도교인을 포함해 독립선언문에 날인한 민족대표는 모두 33인. 하지만 이 그림에는 29명만이 그려져 있다. 실제로 당시 태화관에는 29명만이 모였기 때문이다. 33명 중 김병조는 독립을 알리기 위해 해외로 나간 상태였고, 길선주, 유여대, 정춘수는 3월 1일 당일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탓에 정시에 맞춰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드디어 오후 2시, 민족대표 29명이 모인 가운데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는 의식이 열렸다. 한용 선생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드디어 3.1 만세운동의 첫 깃발이 올랐지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모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나중에 신문을 받게 되고. 소식을 듣고 들이닥친 일경들에 의해 태화관에 있던 민족 대표들은 모두 남산 외성대 경무총감부로 연행된다. 박준승은 일경의 취조와 과정에서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당당히 밝힌다. 조선이 독립할 필요는 무엇인가? 조선은 4천년 전에 건국하였으며 나도 날 때는 독립국 국민이었다. 그런데 일본에 침탈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구주에서 국제연맹회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 좋은 기회에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한다. 여러 차례 신문을 봤는데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 신문에 피고인은 독립이 될 줄로 알고 있는가 확신하는가 하고 물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법정투쟁을 이어간 박준승. 1920년 10월 30일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그의 실제 복역기간은 2년 8개월에 이른다. 어떤 분은 병무소로 나오고 어떤 분은 가출 오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선고받은 기간부당도 8개월을 저사를 하셨어요. 그 형사제도가 지금은 구속된 날부터 일자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확정일자부터 치는 것 같아.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며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던 박준승. 그는 1866년 임실에서 태어났다. 박준승은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학문에 남다른 실력을 보인 그를 더욱 성장시킨 건 스승 김영원이었다.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은 박준승이 어렸을 때 박준승의 아버님이 손잡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맡아주게 해서 이 양반이 무성성으로 박준성님을 데려갔다고 그래요. 저 무성성까지 이게 오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박준성의 스승이었던 김영원은 망해가는 조선의 좌절하며 암울했던 시대를 걱정했던 선비였다. 낙향에서 온 정읍의 무성서원에서 색장을 맡던 김영원은 일제의 조선 침탈이 본격화되자 민중들에게 학문으로서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힘쓴다.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에 자리한 한옥 한 채. 삼효정이라 불리는 이곳이 바로 김영원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강학당이다. 삼효정은 일종의 김영원 선생이 지었던 정자예요. 근데 삼효정에서 후학들을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꼭 필요한 인물들을 모아서 사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삼효정에서 김영원이 가르친 제자가 바로 민족대표 33인으로 이름을 올린 박준승과 양한록이다. 훗날 두 사람 모두 동학에 입도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는데 박준승과 양한묵의 이런 행보에는 동학교도였던 스승 김영원의 영향이 컸다. 일찍이 동학사상에 매료된 김영원은 1889년 동학에 입교해 접주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유학자들이 동학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요즘으로 쓴다면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 정도로 분류할 수 있겠죠. 위정척사 사상으로 볼 때 동학은 사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할 수가 있고 박준승 선생도 스승의 영향을 입어서 그런 민족의식을 강렬한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고 민족대표까지 서명을 한 것으로 봐야겠죠. 스승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원이 동학에 입교하고 1890년 당시 24살이던 박준승도 스승인 김영원을 통해 동학에 입교한다. 정식 동학도인이 되고 평신도에서 시작해 접주, 수접주 등을 거치며 박준승은 빠르게 동학의 핵심 자리에 오른다. 1905년 조선이 외교권을 빼앗기고 국권을 침탈당하자 박준승은 스승인 김영원과 함께 교육의 뜻을 두고 신식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에 나선다. 김영원 선생은 민중이 아직도 개화가 되지 않고 그런 걸 탑습해가지고는 우리는 나라를 뺏길 수밖에 없다.
이때 이미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빼앗기기를 시작하지만은 앞으로 일본한테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민중이 개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주에 창동학교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전주 창동학교 설립 후 임실군 청옥면 구골이 양지마을에도 삼화학교가 설립된다. 이곳에서 김영원과 박준승은 젊은이들에게 조선이 처한 현실을 바로 알리고 개화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삼화학교는 최초로 김영원 선생이 초대교장이에요. 이제 근대식 교육기관이고 그때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교육기관이 두 개뿐이 없었어요. 전주 창동학교, 그 다음에 임실청웅 삼화학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김영원 선생 제자들이 이제 교사도 오고 또 교장도 오고 하면서 꾸준히 민족 교육을 이제 했는데 이제 1909년도에 일제에서 강제 폐교가 됐죠. 일제에 의해 강제 폐교된 삼화학교는 이후 천도교의 교리를 강습하는 곳으로 역할을 달리한다.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당시 삼화학교가 있던 임실은 동학에서 이름을 바꾼 천도교의 교세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3.1 만세운동 당시 군산과 익산의 만세운동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준비된 것과 달리 임실과 남원 등 전북 동부지역은 천도교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다. 천도교 임실 교구장이었던 김영원 역시 임실에서 3.1 만세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움직인다. 박준선 선생이 서울에서 만약에 이걸 내린다. 서울에서 내려온 독립선언서가 전주 교구를 거쳐서 제일 먼저 당도하는 데가 여기 그 임실 천도 교구예요. 그럼 당시 임실 교구장이 한영태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영태 선생이 또 김영원 선생 제자고 그리고 김영원 선생도 계속 1916년에는 또 전 임실 교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혼자 못 오는 일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독립선언서가 임실 곳곳에 있는 기관에 있는 거기 오수 그다음에 우남 이런 데로 배포되는 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조직력이 아니고는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가 없죠. 하지만 김영원은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도중 1919년 3월 2일 일경에 체포되고 만다. 처음에 구속될 당시에는 3월 2일 날 구속이 됐고 두 번째 구속될 때 3월 27일 날 또 이렇게 구속이 돼서 1년형을 받고 구속이 돼 있는 도중에 같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붙잡혀 들어가면서 그 임실의 주모자가 누구냐 하니까 김영원 선생이다 이렇게 해서 제 고문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1919년 8월 26일 날 옥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중박에서 거짓사머리에서 그때 당시에 내놔가지고 마을 들어오는 어구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공동묘지에다가 이렇게 안치해놨다. 해방 후에 선산으로 묘지 이렇게 이장을 했습니다. 스승보다 하루 앞서 민족대표 33인으로 경성감옥에 투옥된 박준승. 2년 8개월 수감생활 후 1921년 11월 4일 출옥한다. 출소 후 정읍 산회면으로 내려온 박준승은 천도교 포교 활동에 전념한다. 그것은 식민지하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독립운동이었다. 천도교의 핵심 인물로 천도교 발전과 민족운동에 헌신한 박준승. 1926년 천도교 최고 예우직인 종법사에 오르지만 이듬해 유행성 독감에 감염돼 사망하고 만다. 그의 나이 62세였다. 정읍시 산회면 한 가정집에 걸린 민족대표 33인의 기록과
박준승의 증손자 박기수 씨의 집이다. 192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어떻게 못 봤죠. 저 47년생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9살 잡혔어. 9살인데 어떻게 뭐 모르지요. 대농가였던 박준승의 집안은 당대에 제법 부유했었지만 증조부인 박준승의 독립운동 이후 쇠락해 정작 그 후손들은 가난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남의 집을 전전하며 어려웠던 살림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건 그의 증조부인 박준승의 모습이 담긴 흐릿한 사진 한 장이었다. 3.1 운동 오실 무렵에는 손병희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대요. 임실도 손병희 선생님이 오시면 할아버지를 대도 같이 이렇게 다니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로서는 위대하신 분이고 저런 양반을 할아버지 두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 대표 33인으로 나라의 독립을 누구보다 염원했지만 박준승, 그의 이름과 행적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사실은 박준승 선생 얘기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스승인 김영원 선생 집안처럼 자료가 많이 없어요. 저도 이제 그 후손한테 들었는데 후손이 이제 6.25 때 가산이 전부 다 이제 화재로 소실됐다라고 하고 섬진강이 이제 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수몰 지역으로 완전히 이제 물속에 잠겨가지고 사실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전북의 독립운동가 박준승.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003년 그가 태어난 임실군 청옥면에는 기념공원이 설립됐고 2019년에는 박준승 선생이 살던 정읍시 산회면에 기념관이 건립돼 후세들에게 그의 뜻을 전하고 있다. 천도교 전라도 대표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박준승 선생. 그의 항일운동 정신은 조선인이라면 반드시 독립을 꿈꿔야 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느 항일 무장 독립운동가들처럼 일본군의 정면으로 맞서 총칼을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그는 조선인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며 독립운동의 의지를 불러일으킨 위대한 선각자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